안녕하세요. 포토 드론입니다. 오늘은 장노출 촬영에 필요한 ND 필터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D 필터라 하면 빛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보면 검은색입니다. 여기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ND 필터 수치입니다. ND 필터 2는 노출을 한 스텝 더 줘야 됩니다. ND 4는 두 스텝. ND8은 3스텝, 이런 식으로 64는 6스텝. 결과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물론 조리개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사용도 하지만 이 ND 필터는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해는 이 2, 4, 8, 16, 32, 64까지는 뭐 이끼 폭포라든지 계곡 촬영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계곡에서는 여기 수준만 필터를 가지고 계셔도 되고, 해넘이 같은 경우는 100만 필터, 그러니까 20스텝이죠. 20스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ND1000 두 개가 두 개면 20스텝이 되겠죠. 1000이 10스텝이니까. ND 필터 1,002개나 100만 필터 1개나 노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터를 가지고 계시면 장노출을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노출 촬영을 하는데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을 설정을 해서, 물론 태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혹은 태양이 여기 있을 때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활용해 보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 가까운 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태양이 일찍 떨어집니다. 뭐 저기 멀리 있는 산은 약 한 10분 정도 일찍 떨어집니다.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쭉 하셔야 됩니다. 태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여름이 되면 될수록 이 해가 떨어지는 각도가 이 거의 뭐 수직적으로 가까이 옵니다. 아니면 45도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촬영할 건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간 이전에 테스트를 봐서 어떤 분위기로 촬영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6에 1000분의 1초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16에 500분의 1초로 테스트 받습니다. 물론 500분의 1초가 사진이 훨씬 더 밝겠죠. 한 스텝 밝겠죠. 이렇게 촬영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 1000분의 1초면 1000분의 1초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분의 1초 기준으로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16에 했습니다. 16에 1000분의 1초라고 그랬죠. 1000분의 1초로 설정을 하니까, 설정을 해서 저는 1시간 내외 정도 촬영하고 싶습니다. 1시간 정도 촬영을 하려니까 22스텝이 나옵니다. 22스텝. 그러면 22스텝이면 힐터를 22스텝을 걸어야 되겠죠. 힐터가 22스텝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조합을 해야 되겠죠. ND 필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조합을 해보면, 저는 ND1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스텝이 되었고, 2스텝이 더 필요로 합니다. 2스텝은 ND4가 2스텝이겠죠. 얘를 걸면 됩니다. 100만 더하기 ND4 걸면 22스텝이 나옵니다. 이렇게 걸고 그냥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68분 촬영하면 사진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응용이라는 것은 내가 ND 필터가 22스텝이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21스텝을 가지고 있거나 23스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ND100만이 있고 ND8이 있습니다. 100만 더하기 8이면
노출이 ND필터가 23스텝입니다. 23스텝이죠. 그러면 23스텝이면 2시간을 촬영해야 됩니다. 20, 맞죠? 23스텝이 나오니까 100만 힐트하고 ND8을 걸면 8이 3스텝이니까 23스텝이 나옵니다. 그러면 2시간을 촬영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시간만 촬영할 거라고. 이럴 때는 이 조리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리개. 제가 16으로 촬영했다 그랬죠? 했는데 23스텝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22로 가서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23스텝이 지금 필터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스텝을 더 많이 걸었죠. 한 스텝이 더 어둡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조리개로 빛을 더한 스텝을 많이 주면 되겠죠? 11 주면 됩니다. 조리개 11. 조리개 11에 ND필터 100만하고 ND필터 8을 걸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내외 촬영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ND필터 계산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리개 16으로 1000분의 1초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좀 전에 사진 보셨죠?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68분 내외 1시간 정도 촬영할 겁니다. 그러자면 ND필터가 22스텝이 필요합니다. ND필터 22스텝. 그러면 위에서 ND필터를 조합하면 되겠죠? 1002개 ND4를 걸면 22스텝입니다. ND 1002개 ND4 걸면 22스텝입니다. 그러면 구도에 맞춰서 촬영하면 68분 촬영하면 사진이 딱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혹은 ND100만을 가지고 계시면 100만하고 ND4로 걸면 22스텝이죠. 이래도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계산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표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 표는 스마트폰에서 그냥 캡처받아서, 스크린 캡처받아서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응용입니다. 응용이라는 것은 어렵겠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헷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준입니다. 저는 ND10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ND4가 저는 없습니다. ND8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더하기 ND8을 하니까 노출이 어떻습니까? 8이 3스텝이니까 23스텝이 나옵니다. 23스텝. 23스텝이면 어떻습니까? 2시간을 촬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근데 난 1시간만 촬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촬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표를 보지 마시고 ND필터가 22스텝이 필요로 한데 23스텝이 걸려 있습니다. ND필터가 한개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두워졌죠,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에 조리개를 한 스텝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11. 11에 ND필터 100만 하고 ND필터 8을 걸고 11 찍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약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68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D필터를 응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ND필터가 수치가 딱안 떨어져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100만 예를 들어서 100만 20스텝하고 21스텝이 가지고 있는 수도 있겠죠. 저는 8을 걸어 가지고 한 스텝을 더 플러스 시켜 걸었는 거죠. 더 많이 걸었고 한 스텝 적게 걸었어요. 적게 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4가 없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조리개를 ND100만 하고 ND2를 걸면은 어떻습니까? 조리개가 22로 오면 되겠죠, 그죠? 덜 걸었으니까. ND필터가 찬게 모자라니까 조리개수로 보완해 주면 좋습니다.
이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ND 필터 한 개 더 걸었다. 그러면 조리개를 한 개 열면 되겠죠. ND 필터를 한 개 덜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니까 조리개에서 조리개를 한 개 닫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ND 필터를 한 개 더 걸었습니다. 더 걸었으면 한 개 더 걸었으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더 걸었으면 조리개를 한 스텝을 열면 똑같습니다. 빛을 조리개에서 빛을 더 많이 주니까. 혹은 ND 필터를 한 개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조리개소로 조리개를 한 개 닫, 한 스텝 닫아서 빛을 감소시켜주면 똑같습니다. 아마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ND 필터 계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헤노미 같은 경우는 조리개 16에 셔터 스피드 500이나 1000,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22스텝 정도 필요합니다. 1시간 기준으로, 1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D1000이나 5000, ND 셔터 스피드가 1000이나 500이나 500은 약간 더 밝게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ND 필터는 제가 봐서는 빛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굳이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없고 빛을 감소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굳이 비싸지 않는 것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필터를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리개에 16으로 촬영했다 그랬죠. 16.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6에 조리개 16에 촬영을 해서 1000분의 1초로 테스트를 봐가지고 1000분의 1초로 촬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약 한 1시간 정도 촬영하려니까 ND 필터가 22스텝이 필요하다 그랬죠. 22스텝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ND8을 걸었기 때문에 100만하고 ND8을 걸었기 때문에 23스텝입니다. 23스텝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11에서 16에서 조리개가 11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리개를 3분의 1 스텝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빛을 약간 좋아졌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빛을 적게 받아들이니까 시간이 약간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을 늘려니까 조리개도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81분을 촬영하려니까 3분의 1을 조리개를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F13에 촬영을 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것을 한번 촬영해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촬영할 때 여기에 이렇게 굵어지는 면이 있죠. 이런 것은 여기에 구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름. 옅은 구름이 많으면 이것이 많이 퍼져 보입니다. 이렇게 꼭 야구방망이처럼 퍼져 보입니다. 그리고 짙은 구름이 가면 여기가 가늘어지고 옅은 구름이 지나가면 퍼져서 이것이 꼭 야구방망이처럼 됩니다. 노이즈 없애는 것은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